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이 선관위의 전산망을 점검을 해봤더니 너무나 취약하다 하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 보안 점검을 해봤더니 해킹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 이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은 것처럼 둔갑될 수가 있고, 또 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투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조작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점들이 하나 둘씩 입증이 된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해왔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 한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셈이어서 더더욱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갈수록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 입장이 나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단체는 물론 해외 20여 개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 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자, 이번에는 이 언론사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MBC 제3노조가 자, 해킹 무방비 사전투표 전면 폐지가 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언론사 노동조합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또는 사전선거와 관련해서 해킹이 무방비 상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특히 MBC 제3노조는 상당수가 이 기자들 또 PD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더 앞으로 언론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 의혹 해소를 위해서 많은 취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 MBC 제3노조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그걸 도표로 인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MBC 제3노조가 인용한 겁니다. 진교훈 후보와 진쾌호 후보. 자, 여기에 관내 사전선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내 사전에서는. 그런데 당일 투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관내 사전투표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7만 4천 표하고 3만 4천 표. 그러니까 68.1%. 말하자면은, 득표율 차이가 거의 두 배.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의 두 배 이상을 진교훈 후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되는 건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일 투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1.2%포인트 정도 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사전투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표를 제3노조가 부착해서 그래서 성명서를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 성명서를 보면은 MBC 제3노조는 이번 사전선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자, 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당일 투표 결과는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 사이의 표 차이가 1.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는 표수로는 39,615표, 39,600표 차이로 자,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괴한 투표율 차이는 벌써 지난 2020년 총선부터 지방선거까지 지속된 현상이라고 제3노조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재검표와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거 부정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고 선거 관리에 있어서 투표지가 사라지고 훼손되는 등의 매우 부실한 점이 드러났다고 제3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던 중앙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에서 투표와 개표 시스템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자, 국정원의 사전투표 폐지 권고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3노조도 여기가 투개표 조작이 너무나 가능하다 하는 국정원의 주장을 근거로 그래서 사전투표 폐지를 국정원이 주장했다고 하면서 이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3노조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인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의 편의가 중요한가 아니면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투표 분류기와 전산망의 보안이 불안하고 자, 불충분하다면 당일 투표만 인정하고 수개표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당일 투표만 하고 수개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개표. 당일 투표만 하고 사전 투표를 안 하면 되고. 그래서 당일 날 투표해 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직접 개수하는 수개표를 하라 이야기입니다.
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데 선거는 민의에 따라서 패자가 승복하고 승자가 반대편 지지자의 민의를 수렴해서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데, 그래서 선거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의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 각각 승복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이 네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MBC 제3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전선거를 통해서 비밀선거의 원칙이 깨지거나 또는 투표 조작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면 그러한 사전투표는 안 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투표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당일날 투표는 두 후보의 차이가 미미한데 어떻게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두 배 이상 많나? 어떻게 그런 그 구도가 짜질 수가 있나?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도 여기에 진교훈 후보에 뭐 들어는 30%, 들어는 50%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더 투표를 카운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선거구에서는 자, 이 39대 61 이렇게 해서 한 5개, 6개 선거구에서 자, 이 진교훈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득표율이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뭐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부정선거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지난 총선 때도 제기됐었는데 그 제기될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그런 거 없다 하고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는 없다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증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성의한 판결로 기각을 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주장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사실상 입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가오는 총선이 또 치러지게 된다면 자 이거 개선하지 않는다면 누가 승부할 것인가? 이게 선거가 아니라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사전선거를 폐지하라, 그리고 수개표를 보장하라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도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악할 일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발본 세곤 해라. 자, 그동안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서 자, 거기에 꽤 맞춰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러면서 TF를 구성하겠다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TF. 자, QTF를 구성해서 선거 절차에 공정했는지 과정은 그야말로 투명했는지 이걸 다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난번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선거 자료를 상당히 삭제해버렸거나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자료까지도. 자, 이게 더더욱더 의심스러운 거다. 백업판까지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웠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관련된 조사 자료를 흡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지워주거나 또는 뭐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원도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3노조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전선거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예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전선거 투표 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반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까지, 언론사 노동조합까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반발이 더욱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